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일괄 폐지가 이동통신사들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기본료 일괄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전 국민 기본료 폐지를 추진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거센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요금을 내리는 쪽으로 선회한 겁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G, 3G 요금제 외에 정액 요금제인 4G까지 포함해서 이다 요인이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LTE 요금제 기본료와 관련해 회사 상품별로 상황이 어떤지 면밀히 보겠다며 나름대로 가능한 방법을 업계와 얘기하면서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6년 당시 27,000원이었던 기본료는 현재 11,000원까지 내려갔는데 향후 더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료 중에서 휴대전화 일시정지 등에 따른 회선 유지비용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G의 경우 요금 고지서에는 기본료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음성, 문자, 데이터 등 패키지 형태인 정액 요금 제한에 일부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월 2만 원대인 보편적 요금제 신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운데 가장 저렴한 건 3만 원대 초반인데 가격을 더 내리고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1GB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선택 약정 할인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선 통신사들의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부는 국정위와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 뒤 다음 달 초쯤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